사랑을 앞둔 아주 평범한 여자야. 나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고난이도 감정도 동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? 동서만의 색깔로 한 게 멋있더라고요. 연기 천재 같아요. 우리라는 인물은 연애도 일도 쉽게 성취하지 못하는 나 약혼해. 하지 말라고. 포즈. 그렇지. 언급 조절이 굉장히 잘 맞았고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종서입니다.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손석구라고 하고요. 저도 매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영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뭔가를 딱히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었고 자영이와 우리가 같이 놓인 상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뭔가 20대 후반, 30대 초반에 놓인 지금의 청춘이 어떤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는지 영화를 찍으면서 좀 더 가깝게 알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회차가 거듭할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캐릭터 연기를 할 수 있어졌던 것 같아요. 아, 기자님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립니다. 뭐지? 어떤 느낌으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? 저는 사실 그날 촬영 있는 날 일어나서 촬영 현장에 가서 준비하고 이제 액션 하면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집에 오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. 뭐 준비를 할 것이 사실 없이 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종서랑 케미는 그냥 보자마자 되게 우리는 잘 어울리겠다 그냥 뭐 진짜 같겠다 해서 그냥 사실 그렇게 네,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. 네.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한테 케미를 맞추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. 뭐 이미 맞는데 뭐 그거 할 것도 없고 저도 같이 이제 방금 영화 보고 왔거든요. 한 몇 주 전에 한번 보고 오늘 또 봤는데 뭐 그냥 젊은 남녀가 내가 젊은 남녀라고 하니까 되게 내가 나이 든 사람 같아. 그냥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뭐 그냥 뭐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냥 그 보시는 분들도 내 데이트 보는 느낌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뭐 기존에 했었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상대 배우랑 가장 많이 좀 소통을 하는 연기 그런 역할을 처음으로 이제 맡았던 게 이 영화였어요. 그래서 혼자 한다면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그냥 이제 막 속도 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거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도 밖에서 따로 만나서 뭐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취향 얘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가 많이 가져졌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전종서 배우는 제가 버닝과 코울에서 배우님이 보여줬었던 그렇게 되게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런 마력의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다가 저희 영화의 캐릭터도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정말 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배우님께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배우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그때부터 기대가 많이 됐고 영화 자체 안에서도 자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만들었던 캐릭터 이상으로
연기를 훌륭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. 손석구 배우님도 기존의 드라마나 이제 매체들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날렵하면서도 섹시하면서도 개구쟁이 같은 그런 매력으로 좀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바구리랑 캐릭터의 그런 허당스러움이나 그런 조금 안쓰러움, 그런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본인처럼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네, 너무 만족스럽게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. 서른 살 그때를 많이 조금 기억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많이 일단 바구리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 지금도 비슷하고 아 대본이 진짜 좋은데 하기가 처음에 좀 그런 거예요. 이게 아, 나이가 내가 10살이나 차이 나고 종수랑도 10살 차이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부담됐다가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런 부록의 정신력이 탑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 그때나 나나 그때 지금이나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지 했는데 처음에 연기할 때 제가 막 그 기억이 나요. 이렇게 좀 서른 살처럼 이제 보여야겠다. 그래서 그렇게 좀 연기를 해봤는데 그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며칠 하다가 그 심지어 재촬영했을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처럼 하자 해서 그냥 저는 그 나이는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했어요 사실. 네.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은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낯설고 뭔가 뭔가 좀 정답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어떻게든 좀 해서 영화도 잘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드리고 싶고 한 마음이 큰데 뭐 부족한 면이 많다 보니까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번에 로맨스 장르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뭐 저희가 영화 찍으면서 재미있었던 만큼 즐겁게 관람하신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